네, 자별 씨의 데뷔곡이었죠. 12월 32일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네 가수 별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기분? 일단은 네. 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네. 많이 떨떨해요. 어제까지 열심히 일단 공연 준비 그리고 쇼케이스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네. 아직 죽지 않았나. 아, 죽지 않았구나. 아, 나 아직 죽었구나. 아, 그럼요. 네. 아,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마감 기사를 별로, 네, 마감을 하실 분들이 오신 겁니다. 네, 일단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사실 뭐 특사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저를 또 궁금해 해주실까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서 왔는데, 네.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돌은 아니지만 아이돌이 엄마니까 아이돌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자 농담이고 네, 너무나 긴장을 하고 계셔서 우리 제시 씨에게 네네. 제가 좀 장난 좀 쳐봤습니다. 자, 지금도 포토타임 네, 준비를 해볼까요? 네, 마이크를 쳐주시고 네, 제 옆에서 하고 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네, 봐주시고요. 네, 한 발짝만 뒤로 좀 갈까요? 한 발짝만 뒤로 네, 됐습니다. 네, 자, 정면부터 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가시고 오른쪽.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보면서, 네, 별 씨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손금이 좋군요. 네. 자, 정면, 네, 보면서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다시 한 번. 네. 자, 정면을 보면서 이번 타이틀곡이죠. 눈물이 나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물이 나서. 네. 행복한 눈물을 지금 네, 흘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부탁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왜 그러세요? 네. 아, 이게 너무 귀여운 척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운 척을 한 것 같아요. 귀여우세요. 네. 몇 분이 약간 네. 입술이 실룩실룩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귀여우세요. 아마. 그러지? 네, 아니에요. 아마 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 네. 83년생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83년은 내보내진 않아주십니다. 네. 자, 오늘 네, 그녀가 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음악으로서는 1년 만에 돌아왔고 네. 쇼케이스는 몇 년 만에 하시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들려드리고 쇼케이스를 하는 네. 게 2007년도인가요? 예전에 미워도 좋아. 아, 미워도 좋아. 등이 막 습하진 그 드레스를 입고 네. 네, 그때 한번 선보여드리기는 거의 10년 더 됐어요. 11년 만에 쇼케이스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수줍습니다. 아, 수줍군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네, 잠시 후 8시부터 또 팬분들을 위한 네,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단독 콘서트는 사실 이번에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2003년도에 데뷔했을 때 그때 단독으로 하고 네. 물론 공연은 이제 뭐 여러 차례 했지만 단독으로 하는 거는 거의 15년? 15년? 네. 네. 너무 오래됐어요. 공연 제목이 별자리. 네. 네. 도대체 별자리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저희들이 많은 제목들을 생각을 하다가 네. 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 있다. 그 자리? 네, 여기? 뭐 별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 거는. 별밤, 네. 별이 빛나는 자리. 아. 별자. 별자. 아, 여기가 바로 별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네. 네, 이곳 무대다. 네, 네. 네. 오늘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텐데 네. 1분 만에 매진. 대단합니다. 네. 아, 5초 만에 매진. 자기 자랑을 되게 소심하게 잘하시네요. 네. 5초 만에 매진.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사실은 혹시나 티켓이 좀 안 나갈까봐 네. 내가라도 몇 장 사야겠다.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공연장을 이제 시작으로 했는데도 혹시나 안 나갈까봐 제가 저도 예매를 하려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다가
카운트를 저희가 셌어요. 네. 7시가 딱 되자마자 딱 눌렀는데 매진이에요. 와. 벌써 뭐가 잘못됐나 하고 시계를 봤을 때 네. 이미 이제 7시 1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저는 몰래카메라 줬어요. 네. 아. 진짜 네. 너무 놀랐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별의 네.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별을 기다렸던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 또 그렇게 또 1분이 안 돼서 5초 만에 매진이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오고 싶어 못 왔잖아요. 그분들이면 또 다른 이벤트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막 네. 너무 서운해들 하셔가지고 제가 앵콜 콘서트를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 티켓 오픈은 안 됐지만 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언제예요? 네, 12월 24일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똑같은 장소 웨스트비치에서 네. 네, 앵콜 공연을 네,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아니 올해 12월 24일은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네. 보내겠지만 작년에는 누구랑 보냈어요? 애기였죠. 작년까지는 네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네. 청소하고 그 점도 가족과 함께 그 전에도 네, 빨래하고 네. 그랬던 그녀가 드디어 다시 네. 네, 꿈을 실현하는 네, 그 자리로 돌아왔군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신곡 얘기를 또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서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작년에 발매했던 그 미니 앨범도 참 네. 좋았었는데 조금 장르적으로는 기존의 저 별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런 뭔가 전통 발라드의 느낌은 좀 아니었어가지고 아 발라드 좀 한 곡 좀 내줘라 네. 옛날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셨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눈물이 나서 같은 경우는 별의 그 감성, 그 목소리를 기다려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곡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직접 가사를 썼어요. 곡은 이제 도코라는 그 싱어송라이터 젊은 친구가 써준 곡인데 거기 가사를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의 어떤 진정성과 소울이 좀 반전했다. 진정성이요? 제가 가사를 좀 발췌해봤습니다.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어. 여기까지라는 걸 나 알기에 나 알 것 같아서 네. 내 곁에 있어도 예전처럼 우리 다시는 웃지 못할 거란 말이야. 경험담인가? 네? 어떤 의미예요? 경험담이에요? 아니면은 뭐 부부싸움 하고 나서 쓴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모든 가수나 작품자가 꼭 네. 본인의 경험만을 가지고 가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영감을 얻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모든 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썼구나 이렇게 좀 네. 뭐 저도 뭐 결혼 이제 네. 7년 차긴 하는데 와이프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요? 행복해서. 네. 행복해서 눈물이 나니까. 네, 저희 엄마가 그랬습니다. 행복하면 눈물 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하하 씨는 네. 네. 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네. 대표인가요? 대표직은 얼마 전에 사임을 했고 네. 회장으로 올라가셨어요. 아, 그 회장이에요? 네, 회사에 작은 회사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네.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 10명인데 회장이에요? 아, 뭐 조기축구 회장도 아니고 10명인데 조기축구회라니요? 네. 작지만 강한 회사. 아, 작지만 강한 회사? 네. 네. 아니죠. 강한데 작은 회사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퀀 엔터의 회장, 우리 하 회장님은 뭐라고 하다가 노래 듣더니만. 일단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고. 혼자 벌긴 분다고. 네. 이 곡으로 일어서라고. 아, 이 곡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네. 응원한다. 아, 응원한다. 네. 네. 되게 많이, 그리고 조금 항상 저한테 그 미안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부터 그냥 가정주부였던 게 아니니까 네. 저도 저의 어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약간 민감하게도 저희가 네. 같은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막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무대도 서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맨날 제가 남편 공연할 때 실제로 이렇게 애기들 안고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저를 보면서 한편에 좀 짠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근데 딱히 그게 뭐 억울하거나 뭐 속상한 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는 네. 네. 별 씨보다 스컬을 자주 보죠. 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 네. 멋진 네. 그래서 많이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저의 컴백을 제일 기뻐해주는 사람이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네. 아, 아까 그 퀴스를 보니까 델 씨의 그 콘서트 퀴스를 봤거든요. 네네. 중간에 하하씨랑 하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말씀하시면 되시죠. 네. 너 김, 주책이시다. 아니, 시간 몇 시간 남았다, 주책이야. 이미 표는 다. 스포. 지금 환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 그래도 아, 몰랐어요. 나와야지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하는 거. 아, 어차피 이 무대가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네. 네. 콘서트에 나온다는 말은 좀. 알겠습니다. 네. 자, 왜냐면 그만큼, 네. 델 씨의 꿈을 응원하는 아,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콘서트 때 오기로 했었는데 네네.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와달라. 쇼케스트 와달라. 아, 와서 함께 좀 얘기 좀 해보자. 아 정말요? 네. 혹시 왔나요? 아 진짜로요? 아 또 안 왔네. 부탁드립니다.